쫀득쫀득해. 요 감자 수제비인데 생감자 수제비예요. 맛있다. 꽁치. 와, 꽁치찌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. 쫀득해. 맛있다. 설탕을 살짝 넣었거든요. 김치가 너무 쉬어서 밸런스 딱 맞네. 감자 수제비 맛있다. 안 딱딱하고 쫄깃쫄깃해. 여보세요? 아, 예, 어디세요? 예. 저도 약간 대부 쪽 일이라, 근데 자금을 좀 융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신용대출로? 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한 200억 정도. 예, 알겠습니다. 내가 개 호구로 보이니? 200억 대출 된다 그러면 믿어 못 믿어로 심사는 보고 싶다.
소시지 맛 좋네. 처음 사온 건데. 김치찌개 꽁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가끔 생각나. 고소해요. 옛날에 소세지 안에 옥수수 박혀있던 소세지 있는데 그거 다시 안 나오나? 이 소세지 안에 옥수수가 탁탁탁 박혀있어. 그게 되게 생각나네요. 옥수수가 알알이 박혀있던 소시지. 국물이 너무 쫄았네. 아, 밥을 못 먹게 하네. 네, 여보세요? 아, 여기 영길인데요. 영길 몰라, 영길. 네 한국가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. 손가락 갖고 와야 돼, 손가락. 응? MG. 오늘 맛있다. 아, 근데 이 수제비 너무 많이 먹으니까. 텁텁하네. 감자 수제비는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